민선 7기 100일을 점검하는 연석기획 오늘은 중구입니다. 중구는 오랜 기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 계획은 많은데 중구만의 힘으로는 실현이 가능한 일이 많지가 않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박태환 중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조직을 개편해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 정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중국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이제 포를 갖다 이제 형성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인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의 모든 사람의 모든 의 지역 발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전 공공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살만한 도시를 조성해 직원들의 중구 이주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공항 인근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국립병원을 중구에 유치하거나 공영주차장을 늘리는 등 주민생활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공항 고도 제한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국제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완화 가능성을 따져보는 용역조차 진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립병원 유치경쟁에는 울산 지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뛰어들어 있습니다. 학성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짓겠다던 공약은 문화재 문제에 부딪혀 이미 노상주차장 설립으로 계획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중국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기에는 너무 큰 공약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